오른쪽 손목이 아픕니다. 새끼손가락 쪽. 손목을 한동안 안 쓰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러다 파급력이라든지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면 아픕니다.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의심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김도현 원장입니다. TFCC의 손상인 경우에 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병뚜껑을 따기, 행주 짤기 등 손목을 비틀고 꺾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불편하다면 삼각섬유연골과 관련된 이상을 의심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오래되었고 TFCC가 의심된다면 MRI 검사를 통해 진단해봐야 되고 만약 MRI상 파열이 심하다면 수술로 봉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파열된 것을 무시하고 수년간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처럼 서서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내원하셔서 진찰 받아보고 TFCC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